안녕하세요, 조윤성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자연스러울 때 가장 똑바로 멀리 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레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골프스윙은 여하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스윙을 하는 동안에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면 그것은 올바른 스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의 어떤 예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갑자기 멈춰 세워서 반대 방향으로 밀게 되면 저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오는 부분을 멈춰 세워야 되고 또 그분을 반대로 밀어야 되고 하면 제가 상당히 힘이 들고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분을 제가 그 방향대로 이렇게 밀어드리면 뭐 별로 어렵지도 않고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프 스윙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을 갑자기 멈춰 세워서 반대 방향으로 보내려고 하면 부자연스럽고 가속을 제대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내가 이리로 가는 느낌이 날 때 그때 내가 몸통 스윙을 이용해서 가속을 붙여가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스윙을 하면서 곧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환이 되는 그 장면, 백스윙 이후에 반대 방향으로 다운스윙을 하면서 이제 포워드 스윙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자연스러워야 자연스러운 스윙을 하면서 올바른 가속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팔을 이용해서 끌어내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여기서 백스윙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팔을 이용해서 팍 끌어내리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끌어내리게 되면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이 팔에 의해서 멈춰 세워지면서 갑작스럽게 내려오니까 일단 부자연스럽겠죠? 팔에 힘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아마 왼쪽으로 많이 공이 나갈 것 같고 뒷땅도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팔에 부담이 많아서 나중에 어깨에 부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생기네요. 자, 그렇게 되면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 그렇죠? 상당히 지금 팔에도 부담이 있고 샷도 좋지 못하고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스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확실한 방법인데요.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업이라 그래서 지면에서부터 이렇게 왼쪽 다리로 스쿼팅을 하면서 여기 힙 부분이 강하게 돌면서 오른쪽 어깨가 따라가면서 팔이 몸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휘둘러지면서 이렇게 스윙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확실합니다. 당연히 맞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해서 지금 어깨와 팔이 그리고 손목 코킹을 이용해서 방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체중이동을 하면서 끌게 되면 팔과 어깨는 이쪽 방향으로 아직도 가는 느낌이 나는데 하체는 반대 방향으로 땡겨갑니다. 그러면 이리로 가려고 하는 힘과 이리로 가려고 하는 힘이 서로 부딪히면서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하체와 어깨와 팔 사이가 분리되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나의 하체의 어떤 힘이 그리고 여기 근육이 늘어나는 유연성이 엄청나게 좋다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억지로 이렇게 끌었지만 여기에 힘이 가던 팔을 다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러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제가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체를 이용해서 곧바로 다운스윙을 시작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곧바로 이렇게 제가 하체가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느낌. 자, 뭔가 부딪히는 힘이 있었고요. 부자연스러웠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하체가 리딩 한 것 같긴 한데 좀 억지스러우면서 가속도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올라갔던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나의 팔이, 나의 손이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가던 흐름이 여기에서 거의 멈춰지면서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전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던 흐름이 다시 이렇게 가던 흐름으로 바뀔 때까지 내가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꼬였던 나의 몸통은 팔이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팽팽했던 나의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원래 모양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나의 몸이 원래 자리로 찾아가는 정도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내가 몸통이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리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력으로 이렇게 손이 떨어지는 거 느끼시면 몸에 대해서는 사실 그 순간에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저절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중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여유만 잡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방향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1위로 가던 흐름이 반대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몸통으로 가속을 붙여나가도 충분히 우리의 팔과 우리의 손이 그리고 클럽이 따라오면서 충분히 가속을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한번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자연스럽게 중력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기다리시게 되면 백스윙 탑을 충분히 100% 완성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시고 나면 곧바로 팔이나 몸으로 끌어내리면서 갑작스럽게 다운스윙을 스타트하지 마시고 중력을 통해서 손과 팔이 살짝 떨어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시면서 자연스럽게 전환이 흐름이 이쪽으로 가는 흐름에서 반대로 가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때 몸통이 적극적으로 리딩하면서 가속을 붙이시면서 골프 잘 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